요한복음 은혜 365, 93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사역자 이종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과 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공대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오는 시간이 상당히 지난 듯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제공하려는 생각은 은혜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진정한 필요, 즉 영혼의 에너지가 되는 말씀을 제공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측은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배고팠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며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받지 못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으므로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생각이 곧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세상에 오셨고, 지금 사람들이 배고픈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실 기회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먹거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급하는 은혜의 일에 참여하도록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빌립의 행동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관점과 의견, 대처하는 자세와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빌립의 생각과 마음이 그의 말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과 마음에 은혜가 있는지 꿰뚫으신 듯 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생각하고 품는다면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필요를 아시고 제공하시는 은혜의 일에 저희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육간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채우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